그런가요? 고맙구만요. 오늘 여행은 그래, 그때는 나이 재밌다. 미남이구만. 들어가 봅시다. 얼른 준비해서 가자. 내가 오늘 봉사할 돈 많은 거야. 나를 위해서? 그래. Thank you. 천천히 와, 넘어져. 20도라고 뜨던데, 낮에는. 지금은 한 16도. 어머, 저희 집 앞에 단풍나무에 단풍이 이제 이틀 사이에 이렇게 예쁘게 들기 시작했어요. 오늘 봉사활동을 가려고 나왔어요. 오늘은 봉사활동 중. 누구를 위한 봉사인가? 아, 제가 이제 한 달 여행 중에 혼자 집을 잘 지키고 있던 남편을 위한 봉사활동. 그런가요? 고맙구만요. 한 달 동안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. 여행을 갔다 오면 시차 적응도 안 되고 너무 피곤하잖아요. 그런데 남편이 그 이튿날부터 단풍이 예쁘다고 단풍 구경 가자고 막 진짜 보채는 거예요. 진짜. 그래서 남편을 위한 봉사활동을 가고 있습니다. 고맙구만요. 근데 내가 봉사하는 느낌인데? 왜? 어? 왜? 내가 운전해주지, 태워주지, 아. 가다 또 밥도 사줘야 될 거 아니야. 아, 그런가? 아, 뭐 같이 따라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을 하시고요. 운전 잘해주세요. 잘 부탁합니다. 네, 네, 염려하지 마세요. 최정훈이가 얼마나 매력적이야, 남자. 사고나는 것마다. 그래? 자기가 봉사하는 거 맞네. 응? 운전 안 하고 정신이 없구만. 오! 조심하세요. 아따, 여기 단풍이 이쁘네. 아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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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악산 들어가는 기분이네. 그래. 응? 비행기값 아끼고 설악산 가는 기분을 느끼셔요. 그림이다, 그림. 이젠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끝내주는데 아쉽다. 우리는 연인이 아니라서. 연인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? 응? 아, 뭐, 그 그렇다 싶고. 싱싱한 풋풋한 그런 게 없어? 아, 그치. 설레는 게 없지. 연인들은 여기 오면 얼마나 설레고 좋을까. 그치? 지금 해밀턴으로 가고 있는데 차들이 평일 오전인데도 많이 막히고 있어요. 중간에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. 해밀턴은 토론토에서 약 1시간 떨어진 도시인 거죠. 단풍이 아, 참 예뻐요. 그리고 이제 나이가라 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조그만 그 폭포들이 또 많거든요. 한 여기가 엘비온 폴. 여기네. 한 뭐 100여 개 요런 거. 단풍이 진짜 미쳤다. 너무 예뻐요.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. 아, 갈대도 예쁘고 단풍 맛집이네. 아, 모자 못 쓰겠다. 바람이 너무 불어. 헬로. 그다 아유. 와, 미쳤다. 너무 예뻐. 사람이 단풍에 취하면 이렇게 됩니다. 단풍에 미쳤어요. 웰컴 투 똥막골 버전입니다.
아, 바람 소리도 예뻐요. 여행을 멀리 가는 것도 좋지만 집 주변에도 돌아보면 이렇게 예쁜 곳이 많은 것 같아요. 어디 지역이든 간에. 그래서 집 주변에도 한 번씩 이렇게 시간 내서 여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오, 바람 거세게 분다. 자, 오늘 점심 메뉴는 뭘 드시고 싶으신가요? 맞춤 서비스를 하겠습니다. 봉사하는 김에 먹고 싶은 거. 데빌스 버거를 중간에 이제 대놓고 이렇게 갔어요. 그래, 그때는 아이들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는 우리 둘만 다니는구나. 오, 여기 완전히 다 보이는데? 오, 저 멀리 해밀턴 시내가 보이고요. 근데 하우스들이 좀 약간의 우리 동네랑 달라. 좀 특이해. 아, 이제 진짜 점심 먹으러 갑시다. 할로윈 귀신 만들어놨네. 벽화들이 약간 좀 무섭다, 분위기가. 색감이 이래서 그러나? 기다려주세요. 이 집 같은데? 여기가 멕시칸 레스토랑 맛집이에요. 동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, 여기 다 먹자 골목이네. 여기 밖에 없는 거야, 구석에? 아, 없이. 아, 좁다. 와시룸. 여기 화장실이 되게 특이해서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. 이렇게 해서. 아, 특이해요. 여기가 여자 화장실인데 엄청 막상 재밌다. 아, 메뉴판도 특이하다. 타코 맥주 한 잔 마실 거야? 이거 다 맥주 안주인데. 손님들이 낮인데 거의 맥주를 마시고 있어요. 아, 저희 집은 혼자만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 맛만 보고 갈 거예요. 그럼 보자. 이거는 한 끼 식사로 양이 되네. 위에 토핑이 소고기야? 맛있네. 저는 일단 타코를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맛있어. 두 개 다 시켜. 응? 두 개 다 시켜. 어떻게 먹어야 안 흘리고 먹냐? 어쩔 수 없어. 응? 좀 흘리고 먹어. 소화도 시킬 겸 여기 시내 구경 좀 하고 걸어서, 그리고 팀모턴 1호 좀 가자. 해밀턴은 낙서의 도시야. 여기도 낙서. 낙서가 많아요. 여기가 메인인 것 같은데? 들어가. 아, 그렇게 보이지? 어. 여기 봐. 여기도 낙서. 보이는 거 보네. 맞다. 여기네. 여기가 팀모턴 커피 1호점이에요. 팀홀튼이 학기 선수 하던 시절에 그 모습을 동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네. 와, 체격이 우람한데? 미남이구만.
제가 이민 와서 초기에 ESL 다닐 때 팀홀튼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거든요. 여기 내용 보면 제가 했던 게 있어요. 들어가 봅시다. 분위기가 이렇구나. 뭘 먹을까? 보세요. 오케이. 아, sorry. One croissant and one apple fritter. So you want a plain croissant? Yeah, plain. And two medium black coffee. 2층에 팀홀튼 그 히스토리가 있다고 하는데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렇게 돼 있구나. 여기 도넛들도 지금 있고. 예전에는 이런 메뉴들도 있었나 봐요. 요즘에 이런 메뉴들은 없는데. 1964년부터 원래 한갑을 맞이했군요. 팀홀튼. 아, 의자도 엄청 낡았네. 의자 이것도 철제. 오, 엄청 무거워. 이 주변 상권이 다 죽어버렸어 보니까. 저 앞에도 포렌트, 그 옆에는 문을 닫았고. 팀홀튼 안녕.